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단축키 Ctrl과 N을 눌러 너비는 176, 높이는 236mm, 해상도는 100px/인치, 컬러 모드는 CMYK 컬러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을 실행하여 그리드를 클릭하고 단축키 Ctrl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다시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단축키 Ctrl과 V를 눌러 픽셀을 선택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레이어 1 레이어를 더블클릭하여 그리드로 변경한 후 자물쇠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궈줍니다. 단축키 Ctrl과 S를 눌러 포토샵 작업으로 입력한 다음 저장합니다. 이제 배경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낡은 종이점 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단축키 Ctrl과 A를 눌러 이미지를 전체를 선택하고 단축키 Ctrl과 C를 눌러 복사한 다음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Ctrl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 레이어 이름을 배경으로 변경합니다. 배경 이미지와 합성하기 위해 작업창 주변 빈 공간을 더블클릭하여 백제 국기점 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단축키 Ctrl과 A를 눌러 이미지를 전체 선택하고 단축키 Ctrl과 C를 눌러 복사한 다음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Ctrl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 레이어 이름을 백제 국기로 변경하고 레이어 패널의 옵션에서 블렌딩 모드를 컬러 번으로 설정한 다음 오포시티를 40%로 설정한 다음 적절한 위치에 배치합니다. 이번에는 배경의 패턴 무늬를 합성해 보겠습니다. 작업창 주변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금동 대항로점 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펜 툴을 클릭하여 향로의 외곽을 따낸 다음 단축키 Ctrl과 Enter를 눌러 선택 영역을 표시하고 단축키 Ctrl과 C를 눌러 복사한 다음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Ctrl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합니다. 단축키 Ctrl과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한 다음 엔터를 누르고 레이어 1의 이름을 패턴으로 변경합니다. 단축키 Alt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계속해서 10개의 항로를 복사하고 배치한 다음 마지막 항로는 끝에 배치합니다. 패턴 레이어를 모두 선택하고 Distribute Horizontal Center 아이콘을 클릭하여 간격을 맞춥니다. 패턴 레이어를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Ctrl과 E를 눌러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줍니다. 합쳐진 패턴 레이어를 선택하고 Alt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계속해서 복사하여 적절하게 배치한 다음 패턴 레이어를 모두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Distribute Vertical Center 아이콘을 클릭하여 간격을 맞춥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패턴 레이어를 모두 선택하고 단축키 Ctrl과 E를 눌러 하나의 레이어로 합친 다음 레이어의 이름을 패턴으로 변경합니다. 패턴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Lock Transparent Pixel을 클릭하여 적용합니다. Rectangular Mask Tool을 클릭하고 이 부분의 향로를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정경색을 클릭한 다음 60, 25, 90, 0으로 설정하여 Alt와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의 선택 영역을 설정하고 정경색을 클릭하여 40, 80, 70, 0으로 설정한 다음 Alt와 Delete를 눌러 색상을 채웁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40, 70, 35, 0으로 색을 채워줍니다. 단축키 Ctrl과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시고 Add Layer Mask를 클릭합니다. Gradient Tool을 클릭하고 정경색은 흰색, 배경색은 검정색으로 설정한 다음 보기와 같이 Shift를 누르면서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하여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소스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그리드 레이어에 눈 아이콘을 끄고 도형 레이어에 눈 아이콘을 켭니다. 작업창에 불상과 기준선을 선택하고 단축키 Ctrl과 C를 눌러 복사한 다음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합니다. 옵션 바에서 WH를 100%로 입력하고 왼쪽 위 기준으로 맞추고 엔터를 눌러 배치한 다음 레이어 1 레이어의 이름을 불상으로 변경합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국기와 구름을 기준선과 함께 선택하여 복사한 다음 포토샵 창에 붙여넣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각각 국기, 구름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배치한 소스의 효과를 주겠습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메뉴를 선택하여 Don't Flatten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경색을 클릭하여 종이 배경 일부분의 색을 추출한 다음 OK 버튼을 클릭하고 배경색은 불상에서 색을 추출한 다음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불상 레이어를 선택하고 필터, 스케치, 그래픽 펜 메뉴를 선택하여 스트로크와 라이트 다크 밸런스에서 값을 적절히 조절한 다음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터가 적용되었으면 이미지 모드 CMYK 컬러 메뉴를 선택하여 다시 CMYK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번에는 손 이미지를 합성해 보겠습니다. 작업창 주변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손점 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펜 툴로 손의 외곽을 따낸 다음 단축키 컨트롤과 엔터를 눌러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한 다음 레이어 1 레이어의 이름을 손으로 변경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고 엔터를 눌러 배치합니다. 그 다음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휴 세츄레이션 메뉴 또는 단축키 컨트롤과 U를 누릅니다. 컬러라이즈를 체크하고 휴 세츄레이션을 적절히 조절하여 황금색 계열로 설정한 다음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손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 디스턴트는 0픽셀, 스프레드는 5%, 사이즈는 20픽셀로 설정한 다음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속해서 이미지에 합성해 보겠습니다. 작업창 주변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금동향로.jpg 파일을 불러와서 Quick Selection 툴을 길게 클릭하여 Magic Wonder 툴을 클릭한 다음 이미지의 흰색 배경을 클릭하여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계속해서 이미지 사이로 보이는 배경도 Shift를 누르며 함께 클릭하여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단축키 Ctrl Shift I를 동시에 눌러 선택 영역을 반전시킨 후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한 다음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배치하고 레이어 1 레이어 이름을 향로로 변경합니다. 향로에 이미지를 합성하기 위해 작업창 주변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여 금관제 장식점 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그 다음 채널 패널에서 단축키 컨트롤과 숫자 3을 눌러 레드 채널을 선택하고 뉴 채널 아이콘 2로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복사된 레드 카피 채널이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과 L을 눌러 레벨 값을 조절하여 밝기를 높여줍니다. 다시 채널 패널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레드 카피 채널을 클릭하여 선택 영역을 표시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숫자 2를 눌러 RGB 채널이 켜진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한 다음 레이어 1 레이어의 이름을 장식으로 변경합니다. 렉탱글러 마크 툴을 클릭하여 왼쪽 금관 이미지만 선택 영역으로 설정한 다음 크기 조절점이 표시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스큐를 선택합니다. 크기 조절점의 위쪽 가운데 점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기울기를 조절한 다음 엔터를 누릅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적절히 배치한 다음 나머지 장식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크기, 위치, 기울기를 조절합니다. 장식의 입체감을 표현하기 위해
장식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합니다. 스타일은 인의 베벨, 테크닉은 취셸 하드로 설정하고, 딥스와 사이즈를 적절히 조절한 다음, P를 0%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향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스타일을 드롭 섀도우, 디스턴스는 10, 사이즈는 1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삼중불점 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펜 툴로 삼중불의 외곽을 따낸 다음, 단축키 컨트롤과 엔터를 눌러 선택 영역을 설정하면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배치한 다음 엔터를 누른 다음 레이어 1, 레이어 이름을 삼존불로 변경합니다. 삼존불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아웃글로우를 클릭하고 컬러는 0, 0, 100, 0, 사이즈는 22픽셀로 설정합니다. 이제 상단의 띠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전경색을 30, 50, 50, 50으로 설정하고 레이어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렉탱글러 마크 툴을 선택하여 이 부분을 드래그하여 선택 영역으로 표시한 다음 단축키 Alt와 Delete를 눌러 색을 채우고 레이어 패널에서 Opacity를 75%로 설정합니다. Type 툴로 백제유물 대전을 입력하고 글꼴과 크기를 설정한 다음 색을 0, 10, 100, 0으로 설정합니다. 백제유물 대전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Rasterize Type을 선택합니다. 글자의 효과를 주기 위해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메뉴를 선택하고 Don't Flatten 버튼을 클릭합니다. 필터, 텍스처, 크래큘러 메뉴를 선택하여 크랙 스페이싱은 15, 크랙 뎁스는 5, 크랙 브라이트니스는 9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백제 유물 대전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 디스턴스는 9, 스프레드는 9, 사이즈 6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속해서 타입 툴로 디자인 원고에 해당하는 문자를 입력한 다음 색을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문자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스타일을 아웃 글로우로 블렌드 모드는 노멀, 컬러는 흰색, 사이즈는 5픽셀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엘립스 툴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패스를 클릭한 다음 일본 국기의 중심에서 Alt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정원을 그립니다. 그 다음 Type 툴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센터 텍스트를 클릭한 다음 정원의 이 부분을 클릭하여 흰색으로 백제를 이제 다음의 나라에서를 입력합니다. 백제를 이제 다음의 나라에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과 J를 눌러 복사합니다. 복사된 문자를 클릭하고 윈도우 캐릭터 메뉴를 선택하여 Set the Baseline Shift를 마이너스 13 정도로 입력하여 문자를 아래로 이동시켜 간격이 벌어지도록 합니다. Type 툴로 복사된 문자를 클릭하여 모두 지운 다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로 변경합니다. 백제를 이제 다음의 나라에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아웃글로우를 클릭하여 블렌드 모드는 노멀, 컬러는 0, 60, 80, 7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백제를 이제 다음의 나라에서 레이어에 이펙트를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레이어에 붙여넣기 합니다. 계속해서 각각의 국기에 검정 색상으로 해당되는 이름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디자인이 완성되었으면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한 다음 그리드 레이어의 눈을 끄고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메뉴를 선택하여 Don't Flatten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S를 동시에 눌러 파일 이름을 01로 입력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부여받은 비번도 입력하시는 거 아시죠? PC 응시자와 매킨토시 응시자는 각각 해당되는 포맷 형식을 선택하고 대화 상자의 형식을 적절히 설정한 다음 저장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책 또는 기출유형 따라하기 강좌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메이커를 실행하고 파일 새 발행물 메뉴를 선택하여 페이지 크기는 A4, 종이 방향은 세로, 옵션은 양면 체크를 없앱니다. 왼쪽과 오른쪽 여백은 17, 위아래는 30.5로 입력하고 사용 프린터의 해상도는 100dpi로 설정한 후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돋보기 툴로 이 안내선 모서리 용역을 확대한 다음 눈금자의 기준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 모서리까지 드래그합니다. 조절 팔레트를 참고하여 상하, 좌우, 안쪽으로 3mm를 뺀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재단선을 표시하기 위해 이 부분을 돋보기 툴로 확대하여 제한선 툴을 클릭한 다음 실제 크기 가로선과 세로 안내선 왼쪽 경계에 5mm의 선을 그리고 세로선과 가로 안내선 위쪽 경계에도 선을 그려줍니다.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오른쪽과 아래도 재단선을 복사하여 각각 배치해주세요. 재단선을 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기출유형 따라하기 강좌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가져오기 메뉴를 선택하고 포토샵 작업에서 저장한 01을 불러와서 아니요 버튼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삽입한 다음 조절 팔레트에 이미지 크기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파일, 환경 설정, 일반 메뉴를 선택한 다음 고해상도로 체크하고 승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왼쪽 아래에 서체는 도둑, 크기는 10포인트로 설정한 다음 B번호를 입력합니다. 재단선 끝선에 배치하고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 파일, 저장 메뉴를 선택하여 파일 이름을 B번호로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01.jpg와 01.p65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시고 출력 지정 자리에서 01.p65를 다시 열고 파일, 프린트 메뉴를 선택하여 프린트합니다. 프린트된 용지를 8절 캔트지에 붙이고 감독관에게 도장을 받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인디자인을 실행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N을 눌러 페이싱 페이지 체크를 없애고 페이지 사이즈는 A4, 탑과 바텀은 30.5mm, 랩트와 라이트는 17mm로 설정합니다. 줌 툴로 왼쪽 위 안내선 모서리 영역을 확대한 다음 눈금자의 기준점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 모서리까지 드래그합니다. 컨트롤 패널을 참고하며 상하 좌우 안쪽으로 3mm를 뺀 작품 규격 크기의 안내선을 만듭니다. 재단선을 표시하기 위해 줌 툴로 왼쪽 위 영역을 확대하고 라인 툴을 이용하여 실제 크기 가로선과 세로 안내선 경계에 이렇게 5mm의 선을 그립니다. 또 세로선과 가로 안내선 경계에도 선을 그려주시고요. 재단선을 복사하여 나머지 영역에도 각각 배치해 줍니다. 재단선을 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 기출유형 따라하기 강좌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D를 눌러 01을 불러온 다음 왼쪽 위 모서리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삽입하고 컨트롤 패널에서 이미지 크기를 정확히 입력해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를 선택하고 이미지 왼쪽 아래에 글꼴은 도둑, 폰트 사이즈는 10포인트로 설정한 다음 B번호를 입력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단축키 컨트롤과 S를 눌러 B번호로 저장합니다. 01.jpg와 01.indd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출력 지정 자리에서 01.indd를 열고 파일, 프린트 메뉴를 선택하여 프린트합니다. 프린트된 용지를 8절 캔트지에 붙이고 감독관에게 도장을 받아 제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